잠언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강해지는 비결,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매우 유약한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자기가 약하다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외아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혼자서 다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 말로 마마보이가 되어서 의존적인 유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만 해도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유약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윗에게나 그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는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배다른 자식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 어느 아들들보다 특별히 총애를 받아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서열로 보면 왕이 될 아들이 아닌데 다윗의 특별한 사랑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스스로 유약하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매우 약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이르기를,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일러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에 의하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에게만 매우 철저한 성경교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소망하고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신앙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귀염을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치여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도 다윗은 소개조차 받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강권으로 겨우 마지막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급히 불려와서 사무엘 앞에 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천대를 받은 이유는 과거 시대에는 출생서열이 매우 중요했는데 장남을 가장 우대했고 막내는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며 아버지와 형들에게 소외를 당했지만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외모도 출중하고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유약했고 대조적으로 다윗은 외모도 작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매우 당차고 용감한 용사여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천대를 받았던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로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누구보다도 잘 체험을 했고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왕위를 계승케 하려 했던 솔로몬에게 성경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도 아버지인 다윗에게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항상 자신이 아이다, 유약한 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유약한 아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유약한 아이로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지혜를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했고 원문에서는 그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비인격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서 지혜를 여성형 그녀라고 말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지적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으므로 구약시대에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육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육신으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버리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을 따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지혜와 명철을 높이라. 여기서 높이라는 단어의 뜻은 최고로 평가하다. 최고의 가치로 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가장 첫째 자리에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육신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격언이나 덕담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에서 선행해야 하는 삶과 생명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는 자만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여기서 품는다는 뜻은 껴안으면 가슴에 둔다. 가슴으로 품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두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복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온 세상에 그 명성을 떨쳤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섬기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면 삶이 길어진다. 여기서 삶이란 진정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그냥 먹고 사는 의미 없는 삶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나 거짓된 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살아있어도 악인의 길은 죽은 것이며 가치가 없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해가 길게 하려면 즉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탄의 길이며 죄와 쾌락을 쫓는 길입니다. 사탄은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받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인간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 곧 죄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일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쫓는 그런 인생들을 마귀의 운명, 그 마귀의 길에 같이 동행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멸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문명과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이며 그리스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게 만드는 그 주체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라고 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맴돌면 그냥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를 원문대로 하면은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함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함으로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조사한 것을 보면은 돈이라고 합니다. 70%가 돈 때문에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때, IMF 때, 여러 가지 경제 공황 상태가 될 때 많이 이혼하는데 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은 운동하고 또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계속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은 돈과 건강과 가정, 직위, 명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가장 열심히 주의해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리자 우상숭배자, 배도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피 묻은 오일머니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사우디 왕자 빈살만이 대통령궁에 와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다 만나고 갔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37살이에요. 37살 먹은 빈살만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 했겠습니까? 뭐 하고 싶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가 가진 재물과 명성은 피로 범벅이 된 불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권력자들은 돈 앞에서 벌벌 기면서 그피 묻은 오일머니에게 각하, 말끝마다 각하, 각하라는 존댓말을 쓰면서 깍듯이 대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돈을 지키지 말고 돈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생각과 의지와 생명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좌소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좌정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지켜진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솔로몬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돈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권세와 명예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대신 내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젊은 아들들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자이며, 세상에 썩어질 물질, 명예, 권세보다 가장 귀한 영혼을 얻을 것이며, 유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어떤 때는 돈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건강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세상의 어떤 권세, 명예, 인기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룩한 영혼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